안녕 안녕. 자연이 언니 서윤이. 예, 서윤이 어저께는 자연이 그렸지요 동생. 예, 오늘은 언니 서윤이 그리는 거예요. 예, 눈매가 아주 뭐라 그러죠? 순박한 그런 눈매를 가졌어요. 아주 예쁜 눈입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순박한 그런 눈이죠. 이런 눈 갖기 힘들죠. 입술도 예쁩니다. 그리고 얼굴도 갸름하고요. 이렇게 예쁠 수가. 눈썹을 살짝 가린 정도의 머리예요. 공부 아주 잘하게 생겼어요. 뒷머리가 꽁기머리가 상당히 길어서 꽁기머리를 그리려고 했는데 옆모습이 제대로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쳐서 뒷머리를 약간 살리면서 정면 얼굴을 선택했어요. 갸름한 얼굴이죠? 예. 아주 예쁜 갸름한 얼굴입니다. 턱도 아주 이쁘고요. 이렇게 내려서 싹 됐네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상당히 긴 머리고 숱도 많은 머리예요. 사람들이 얼른 보기에는 숱이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숱이 많기 때문에 뒤에 머리를 감아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뒤편에 머리털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걸 보입니다. 약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옷은 하얀 옷입니다. 하얀 옷이고 여기에 또 예쁜 목걸이가 하나 있네요. 예, 예쁜 목걸이가 잘 있습니다. 이렇게 목걸이가 아무튼 인형 같은 캐릭터 있는 목걸이죠. 이쁜 목걸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뒷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흰머리 할아버지 얼굴은 지워야 되겠죠. 예, 지우고 할 얘기예요. 우리 식당에 엄마와 부모님들과 함께 오셔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 계절마다 그려드릴 거예요. 약속했죠? 네, 계절마다 그려드릴 겁니다. 네, 진한 색깔 딱 들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여기 반짝반짝 빛납니다. 머리칼이. 여기서 딱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살짝 이렇게 눈썹이 살짝 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지런히 내려오는데 그리고 뒤에서 머리를 긴 머리를 좀 뭉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살짝 반짝반짝 빛납니다. 뒷머리가 깁니다. 길어서 이렇게 돼 있고 하얀 자켓 뒤로 그 숱이 많은 머리가 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걸이가 피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하얀 옷입니다. 밝은 옷에 이렇네요. 예. 눈동자 좀 더 강력하게 반짝반짝 빛나야 될 것 같아요. 이쁩니다. 예. 이쪽 귀가 살짝 보이는 건지 머리칼인지 모르겠는데 딱 보이네요. 아 예쁜 얼굴 나왔습니다. 역시 그 동생과 마찬가지로 10분 후에 쇼트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머리칼이 있습니다. 길어만 자름하고 아름다운 소녀의 상이 나옵니다. 이제 여름에 한번 또 얘기하세요. 저는 자꾸 잊어버려요. 다시 또 계절마다 그려줄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자, 10분만 기다리시면 또 쇼트 영상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되네요. 이쁩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짠!